10월에 시발. 어, 박수도 시내 나가야 된디. 쉐바레가 3월로 돼갖고 시동이 안 된다. 그거 어떻게 해야 돼? 아이고, 왜 시동이 안 걸려? 시동이 안 걸려. 아침에는 추우니까. 뭐가 문제예요? 어, 기화기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데, 이 구조적으로 그런다네. 그래갖고, 한 1년 반 전쯤에 갈았는데, 또 갈아야 돼. 그런데 70만원. 1년 한 번씩 70만원인데, 그러면? 그러니, 이거 참, 버리지, 이거. AS 안 돼요? 1년 전에 갈았으면? 또 무상 보증 기간이 1년이래. 자, 1년 반 갇혀야 됐어. 최고래라는 신입차를 알리겠습니다. 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그 울란도 차량 그 LPG 차량 운행하고 있는데 그 저희가 LPG 차량이 시동이 잘 안 걸리더라고요. 겨울 되니까. 네네. 그래서 이제 저희 서비스 센터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기화기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. 1년 반 정도 전에 똑같은 문제로 기화기를 교체를 받았어요. 근데 또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또 가니까 또 기화기 문제라 하더라고요. 시동 안 걸리는 게. 아, 네네.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AS 안 되냐 물어보니까 1년밖에 보증을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. 또 돈을 내고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. 아, 죄송하게도 네, 저희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네, 더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쉐보레 그 자꾸 이렇게 에, 소비자가 골탕 먹게 해서는 안 되지. 쉐보레 쉬어바레 쉬어레 쉬바 좀 발음이 안 좋게 나오니까 좀 어떻게 좀 해줘요. 쉐보레 좀 관계자 여러분 좀 해줘요. 그래서 고민 끝에 방안을 찾았어.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지. 이따 보여줄게. 그러면 태양열 대신에 우리가 열을 가해야 돼. 입김으로 불어서.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. 다른 방법이 없을까? 자, 여러분한테 고민 고민 끝에 꿀팁이 나왔습니다. 그 꿀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짜잔! 저희가 태양광을 쓰거든요. 태양광 건전지를. 이거 바로 이거 태양열이에요. 지금 축적된 태양열을. 아, 따뜻하죠? 오후. 구하기에다 대고, 한 5분간 해놓으면, 구하기에 이제 제 기능이래. 자, 여러분,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해요. 아버지, 그럼 이거 기다릴 동안 뭐 하고 있어요, 우리? 열을 불러야지. 세상 사슴 도래기 줄 수가 없는데, 한치 앞날 모른 듯이 인생인 것을,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,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,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. 아. 자, 우선 우리가 지금 엔진을 살렸는데 이게 과연 드라이기 열기 때문에 된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내일 아침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내일 아침에 어차피 또 추워도 안 걸릴 거거든요. 회전사 나이스 굿 시동이 됐다. 내 마가 드디어 시동이 됐다. 네. 자,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해서 안 되면 드라이기로 드라이기 많아야 한 5분 이렇게 3에서 5분 정도 그렇게 하면 시동됩니다.
드라이기가 머리만 일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자동차 고칠 때도 쓸 수가 있네, 아버님. 자, 기화기에 기차에 들어맞아 있네. 네, 아주 기차에 들어맞구만요. 오케이. LPG가 시동이 안 걸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? 드라이기로 열을 가하세요. 네. 드라이기가 필요합니다. 네. 춥다. 오늘 꿀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리에 꾹꾹 눌러주세요. 대박. 하위 겁나게 부릉부릉.